그 중에서도 유독 북적이는 한 가게. 어떤 메뉴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베트남 쌀국수? 아니, 쌀국수도 길거리에서 파나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는 쌀국수를 파시네요? 베트남 쌀국수, 왜요? 베트남에서 현지 분이신가요? 분이 아니세요? 네, 베트남 사람이죠. 아, 진짜요? 오리지널인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맛보는 오리지널 베트남 쌀국수. 그것도 길거리에서 맛볼 수 있다니 지금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네요. 그렇죠. 아, 맛있어 보여. 한국 온 지 5년 넘었어. 5년? 여기 어떻게 알고 여기서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 남편 카페 있는데 근데 전에는 쌀국수 안 했어. 내가 왔는데 아장 거기 장사하면은 불러오셨나 이렇게 보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지 뭐. 2년 됐어요, 2년. 그래서 잘 돼요. 잘 돼요. 낯선 타국에서 시작한 제2의 인생.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번듯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현재 나아가 볶음면도 있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좀 힘들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힘든 죠. 근데 재밌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음식 만들으니까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죠. 하루에 12시간인데 날도 요즘에 추워서. 그럼요.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회 없어요. 짧은 만남에도 인생을 나누는 만남이 있는 것. 노량진만의 따뜻한 특별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